이제는 고급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뎁포지션을 할 때 우선 뭐 기본적인 기본기는 익히셨죠. 벌써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뜸을 들였다가 단답으로 답을 하고 추측하지 않는다. 그 네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우선 기본적인 방어는 됩니다. 그러면은 증인으로서 좀 더 그 뛰어난 기술들이 없을까? 고급 기술이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준비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실전에 가서 더 잘 싸울 수가 있겠죠. 뭐 준비 한 번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몸도 한 번도 안 풀고 아니면 그 전날 한번 그 저기 트랙을 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서 무슨 재주로 달리기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무엇을 하든 간에 사전 준비는 중요합니다. 뎁포지션에서 있어서의 사전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질문을 하는 질문 변호사는 상당히 노련한 변호사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이러한 법무를 다루어 왔고 소송이라고 하는 것, 법률이라고 하는 것,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그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뭐 한국에서만 계셨던 뭐 토종이다. 그러면 외국에 나와본 적이 없는 분, 아니면은 영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뎁포지션에 가서 상당히 낯설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이 친구가 뭐라고 물어버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만약에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은 역시 뎁포지션을 하는 데 있어서 주눅이 든다거나 큰 불안감은 없이 잘 뎁포지션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전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선은 토픽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뎁포지션에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담당하고 있는 토픽 분야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마케팅과 관련된 토픽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마케팅 담당인데 어떤 뭐 기술이나 특허에 대해서 물어본다. 당연히 나는 모른다가 답이 맞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특허를 다뤄보았을 수도 있고 마케팅 담당자지만은 원래는 뭐 엔지니어였다, 연구원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떤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은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나에게 할당된 나의 토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몰라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하면은 나의 의무는 다 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아니면 내가 손을 놓았던 그런 일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은 갖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측해서 발언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또 안 된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전 준비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토픽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서 지정된 토픽이라고 합니다. Designated topics. 그래서 나에게 할당된 지정된 토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럼 그 토픽에 있어서 이슈가 무엇인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정 뭐 기술이다. 그럼 그 기술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특정 기술이 상대의 특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아니면 뭐 그 특허의 어떠한 뭐 특정 클레임 청구 항의 또는 그 부속 항의,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하고 비슷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술이 그들의 특허를 보고서 베낀 것이 아니다, 또는 그들의 특허를 회피해서 설계한 특허다, 그런 것을 뭐 설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것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돼. 상대방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회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허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못해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그런 특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인 서류입니다. 특허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적인 서류를 내가 엔지니어로서는 읽을 길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단어 한자 한자는 읽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특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 설정한 어떤 그 청구 항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들의 권리, 청구 항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뜻하는데 그들의 권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없어요.
나는 엔지니어지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특허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도 좋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기술에 있어서 우리의 기술이 그들의 기술을 침해를 했다. 그들의 특허권을 침해를 했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사전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방어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해주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뭐 쪽집게 과외라 그러죠. 시험을 보기 앞서서 과외를 하는데 선생이 좋으면 과외 선생님이 좋으시면은 쪽집게를 해줄 수가 있겠지. 아무래도 뭐 경험이 많거나 경력이 오래된 그러한 과외 선생님이 좀 더 쪽집게로 질문들을 잘 짚어내 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전 준비 중에 하나인데 연습을 할 때 그것을 보고서 롤플레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mock, M-O-C-K 이 단어 재밌는 단어인데 M-O-C-K, mock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모의의 뜻입니다. 어떤 실제 실전에 앞서서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이제 모의로 먼저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한 명 또는 두 명이 있어갖고서 질문을 하고 다른 변호사가 뭐 방어를 하는 그런 거 연습도 좀 해보고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답변 자체를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방어 변호사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증인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을 갖다 교사해서는 안 되니까 증인을 코치를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우리의 기술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어 변호사가.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럼 그런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말을 했느냐. 사전에 확실히 해야지 뭐 하라는 대로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가시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기술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변호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어떤 특정 기술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제너럴리스트예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증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인 경우에. 그리고 상대방도 역시 전문가가 있어요. 그들이 사회 전문가, 엑스퍼트라고 하는데 엑스퍼트를 고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증언을 한 내용이 전문가가 보았을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다. 아니면 어폐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에 가서 전문가한테 깨집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깨지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측에도 전문가가 있을 텐데 우리 측 전문가도 역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렸다 싶으면은 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법원에 가서 제대로 어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사전 준비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정리된 우리의 입장을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데포지션을 통해서 그 데포지션을 할 때 그 늘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어떤 특별한 답만 딱 생각해 갖고서 자꾸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질문이 엉뚱한 데서 날라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틀에 박힌 그런 답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된다. 우리의 입장이 어떤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어떤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서 여러 형태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전 준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변호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변호사가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질문을 할 것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현재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 자료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디까지 와 있다,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가 나올 것이다, 또는 어떤 이유의 질문들이 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데포지션을 하실 때, 증언을 하실 때 나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 지식이고, 또 데포지션 당일날 9시에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한 8시 반쯤 상대방 변호사가 오는 경우가 주로 있는데, 그러면 누가 왔는지 한번 봐요. 그럼 질문하는 변호사가 누군지 알면은 뭐 이름 정도는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구글을 보든지 그 법무법인의 웹사이트에 가서 뭐 내용을 보든지, 여튼간에 이 변호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통역도 이제 일찍 나오는데 보통 주 메인 통역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를 알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 통역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업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들은 뭐 손으로 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통역을 하는지. 그러면 이제 체크 통역,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체크를 한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야기 해드릴 수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다, 뭐 어떠한 어벽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지식 뭐 정도가 있는지, 뭐 깐깐하다, 고집이 세다, 뭐 데포지션을 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자꾸 빠뜨린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 통역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면 역시 데포지션에 가서 어느 정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데포지션에 임할 수가 있는데, 고급 기술 중에 하나, 사전 준비. 그 외에 여러 가지 고급 기술들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끊고 다음 커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